잘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조금 재우게 했는데. 예. 이게 누구야? 문수이지? 문수이지? 이게 누구야? 이거 삼촌 거야, 맞아. 들고 왔네요? 이거 갖다 드려. 어머. 기억했나 보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이게 웬. 이거는 삼순이 우리 은우에 대한 마음인데, 해바라기 같은. 오늘 게스트 저 맞죠? 제? 은우 아니죠? 가끔 저렇게 질투를 하더라고요. 아들 질투를 자기 아들한테 3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이 아니고 매번. 안 할 때도 있어, 안 할 때도 있어. 네. 자, 이제 여기 안에는 다 준비됐습니다.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선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김준호 선수, 제가 네. 파워타임 스페셜 DJ를 맡았다고 하니까 진짜 맡았다고 하니까 진짜 당번에 진짜 당번에 출연 결정 해줬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소리가 누구냐고. 지금 여러분들 이 소리가 누구냐고. 제가 겨드랑이 땀나는 거예요. 저희가 생방이었어, 막. 네. 어떻게. 아, 근데 녹음으로. 김호영 씨 입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당황한 거 알겠어요. 네. 녹음이라 다행이네요. 은우. 네, 우리 은우가 와 있습니다. 은우가 지금 심지어 아빠 곁을 떠나서 제 곁에 와 있어요. 이런 나중에도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준호 씨. 예. 은우한테 네?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네? 은우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자, 은우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은우야, 호이 삼촌이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딸기가 좋아? 딸기. 아예 안 했어요. 딸기. 그냥 오버랩이었다, 오버랩. 야, 조금만 고민해주지. 0.1초에서. 딸기. 그래요. 신청곡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DJ들이 당황하면 노래를 틀거든요. 맞아요. 우리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에 은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빠삐. 빠삐? 빠삐? 어? 빠삐? 어? 그것은 바로 은우가 티아라의 뽀삐뽀삐를 알아요? 빠삐? 요거? 응?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야, 이거 2009년도에 나왔던 노래인데. 은우 태어난 게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 우연찮게 너튜브로 한번 들려줬는데 기억하는구나. 네, 거기도 꽃이 바로바로 연습을 하는구나. 바피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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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피잡이야. 은우가 이 노래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그렇다면 이 노래 듣고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피바피바피. 아! 버피 버피 듣고 왔습니다. 돈 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돈 줘요. 돈 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돈을 달라, 출연료 달라는 거예요? 아, 출연료를 선불로 좀 이렇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어제 방송 중에 이런 얘기는 금기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물 줘요. 물 줘요. 물 주세요. 물 대령이야. 물 줘요. 물 주세요. 물 대령이야. 잡는 거 같은데. 어, 어머, 지금 시원하게 트름 하셨어요? 방송에서 선생님 방송에서 오늘 물 먹고 깍 했어요. 화요일도 끌어올려. 지금 이 라디오 스튜디오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아빠가 언젠가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뭔가 하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야, 은희야 잠깐 나가 있어. 봐봐, 걔 사인 좀 하고 올게. 사인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인 여기 있다고 저한테. 그렇다면 저는 저의 고정 게스트로 저 김준호 씨가 아니고 저 김은우 씨를 가끔씩 김준호 씨가 네, 나오는 걸로. 자, 은우도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렇지. 은우도 여기 사인해. 사인했어, 사인했어. 아, 진짜로? 정말 썼어요, 계약서를? 이야. 어머머머. 슈퍼스타 김은우님, 때때로 김준호님, 파워타임 출연. 김준호 씨 때때로.
여기 서면으로 직접 보니까 또 와닿죠. 울컥하신 것 같은데 내 아들이지만.